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관심만큼 저장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그것이 전부 우리 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 저장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반복을 많이 한 정보가 언어로 저장됩니다. 둘째는 기존 단어와 연결되어진 정보가 언어로 저장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반복되어지고 저장되어 나의 언어가 됩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에도 연결이 되어 새로운 언어 지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 세미나를 할 때 별 관심이 없는 분이 강의를 듣게 되면 나중에 무슨 내용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가 기존에 저장된 단어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세미나를 거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가 기존에 저장된 언어와 잘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없는 사람은 없게 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있게 되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가다는 뇌의 특성에 맞게 말씀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냐.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자. 능히 옮기워질 것이.